정말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 같아요. 네, 영. 예. 애터미의 글로벌 영 리더. 예. 로얄 마스터 장혜란 인사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나이를 공개하겠습니다. 83년생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예. 애터미에서 영 리더라면 만 41세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 40세까지요.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억지로 그냥 끝다리로 그냥 영 클럽에 애터미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애터미에서 영 리더스 클럽을 34세? 네, 영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목표가요. 제가 목표가 좀 높아요. 그때 목표가 뭐냐면 만 40세까지 제가 영리더스 클럽이 이제 졸업이니까 그때까지 임페리얼 가겠다는 목표를 외쳤어요. 네, 근데 내년이 41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임페리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사실 정말 이 실현한다면 지금 뭐 크라운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년에 막 임페리얼 그러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실패했나요? 아니잖아요. 예, 전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애터미가 바로 이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라도 왔다고 하면요. 애터미는 성공이에요. 네. 제 소개를 잠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제가 그리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그 강의에 중국 사람들이 강의의 전문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중국 사람입니다. 네, 한국말 잘하죠? 밖에 나가면 한국말 너무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 같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26살이었고요. 2008년도였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2013년도. 참고로 저는 2년 전부터 애터미, 그러니까 2011년부터 애터미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썼을 때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요. 안 했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예, 안 했던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집에 이제 영양크림을 이렇게 애터미 거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포장이 되게 허접하더라고요. 옛날 포장. 지금은 애터미가 정말 화려해졌어요. 세련됐고요. 그때 그 허접한 포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뭐 귓속말 하듯이요. 야, 내가 예전에 썼던 그거는 30 몇만 원인데, 야, 이거는 하나 사면 3만 원이고 네 개 사면 6만 원이야. 6만 원 계산해 보실래요? 숫자몰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 하나에 얼마예요? 야, 근데 이렇게 싼데 내가 쓰니까 안 땡겨. 그거는 땡겼는데 얘는 안 땡긴대요. 그래서 야, 이 회사 없어질 때까지 이거 써야 되겠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요. 제가 지금 분석하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싸게 파는 회사가 오래 가겠어? 이거예요. 예, 네, 이렇게 싸니까,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물건이 하나, 두 개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비비크림까지 달린 거 이제 6종 다 썼어. 그리고 집에 이제 샴푸, 린스, 집에 샤워젤, 그리고 치약, 칫솔, 해모임까지도 이제 우리 집에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해모임은 제가 못 느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포장을 보니까 정말 허접하니까 걔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싸잖아요. 76,500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엄마가 이제 하나씩 야 이거 면역에 좋대 하고 앵기면 하나씩 먹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화장품은 정말 효과가 났어요. 예. 네. 오, 좋다. 촉촉하다. 오, 꾸준히 쓰니까 와, 피부 진짜 좋아진다. 이것을 느꼈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이게 모든 것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허리 갑자기 일을 하다가요. 이 허리 삐끗하니까 한 두 번 앞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다. 이제 못 움직인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딱 쉴 때 저희 집에 이제 누가 왔냐면 저희들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저희들한테 보험을
이렇게 파신 그 보험 아주머니 이모예요. 그 이모가 이제 엄마 보고 이제 화장품 쓰라 그러고 이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 온 거예요. 뭐 해? 집에서 뭐 해? 뭐네. 집에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놀러 가도 돼. 그냥 놀러 와. 이랬어요. 그냥 엄마가. 예, 그래서 놀러 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놀러 왔는데 놀러 와 가지고 집 이제 그 1층에서 이제 전화를 다시 한 거죠. 근데 나 혼자 아니야. 누구랑 같이 가도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초대의 방법, 이게 만남의, 그러니까 만남의 초대의 방법이에요. 그냥 막무가내, 그냥 또 도착해서 올라가도 돼? 나 누구랑 같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이, 어머, 어떤 남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집에 없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으면요, 애터미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혼자 집에 계셨고,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변인성 크라우마스터님이세요. 그때는 진짜 그냥 키 크신 남자분 이런 지금처럼 아주 막 풍채가 있으신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집에 뭐 놀면 뭐해요? 내일 한번 같이 가요.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사업 설명 이제 센터가 그때 우리 수원의 센터가 있었어요. 인계동에 거기 이제 가셨다가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제가 기억나는데 이뭐 테이블 같은 이런 데도 아니고요.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이제 동그라미 그리면서 야, 내 오늘 갔다 왔던 곳이 이런 거다. 그러면서 야, 여기는 돈도 안 쓰고 뭐 쭉쭉 야, 두 줄이야. 막 이러면서 두 줄, 이게 두 줄인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거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매달 꼭 사야 하는 것도 없고. 자, 이거 아까 그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무슨 얘기예요? 가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바이너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야. 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엄마 이러면 이 회사 망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처음 들은 이 보상 플랜 들으신 분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신 분 있어 없어요? 왜냐면 두줄쭉 끝까지 가는데 이 사람들 다 혜택 본대요. 막 이렇게 혜택 본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망해 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막 거기다가 또 제품도 이렇게 싼데 돈이 어디서 오냐고. 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아, 저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엄마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을 이제 부리면서 야, 그럼 네가 가서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던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제가 듣게 된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이런 장소에 처음 오시면요. 물론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보다도 주변에 누가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 와서 이제 듣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은요. 그냥 대놓고 한번 보세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이런 사람도 왔네. 저런 사람도 있네. 뭐 이런 거. 예. 저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왔을 때, 제 주변에는 다 연세 있으신 분들. 그리고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더욱 가관인 것은 앞에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실요, 네트워크는 정말 진행해본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사실 전과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과라기보다 제가 언제부터 네트워크를 접했는지 아세요?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중3. 안 믿으시죠? 네. 제가 그때 초보 입문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네트워크를 한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고모. 우리 고모가 어디 가셔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큰돈 번다고 해가지고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담보해서 돈막 무조건 돈 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했어요. 그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날리고 엄마가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전화해서 아버지 보고 막 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요. 안마기 있잖아요. 엄청 허접해요. 이뭐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겠지만 멀리 갔어요. 중국의 호남. 호남성이 라오야라 그, 시바. 네. 거기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이 안마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축 침대에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뭐 저는 그것도 기억도 잘안 나. 그냥 이런 되게 허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책을 세 권? 네,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내가 처음 보는 책이 이런 책도 있나 했어요. 카네기의 성공학. 네, 그 다단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아는 펑 유엔.
펑유엔. 그러니까 가운데는 그 동전 있죠. 동전. 가운데는 네모나고 밖에는 동그란 거.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운데는 네모나고 밖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맞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책하고요. 허우헤이쉐라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알아들으세요. 허우헤이쉐라는 책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세 권의 그 책이에요. 세 권의 책을 제가 중3 때부터 읽었어요. 제가 다른 책은 진짜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책은 되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책을 이제 보게 되고 아 이런 책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책이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했던 책이에요. 그 책. 그럼 그게 이제 기초가 됐죠. 어떻게 보면 기초를 싹 닦았어요. 근데 또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어디서 했냐면 북경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회사예요. 대우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그때 회사 출근으로는 부자가 안 되겠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진짜 무식하면 정말 용감하다고 네 꼭 앞에 말 생각하고 뒤에 말을 생각 안 나. 제가 반토막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뭐 했냐면 피부 관리샵을 이제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기술 몰라요. 또 사회 초년생이고 하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그 기술자들한테 관리자 피부 관리사들한테 막 놀아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막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말고 이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뉴스킨을 제품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되게 순하고 좋다. 고급 제품이다.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잘 쓰면 어때요? 어때요? 오라 그러잖아요. 저도 초대당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큰 무대 있잖아요. 막 그런 데 가서 이제 들어보는데 강의하는 성공자분들이 다 어디서 와서 강의를 하냐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막 이런 곳 있잖아. 말레이시아 막 이런 데서 막 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데요. 중국 그 화교분들이 막 이렇게 막 반지 내가 기억 제일 많은 게 가락지가 엄청 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위에서 막 강의 막 하는데요. 와 화려하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막 그런 순간 막 뚜껑 날아가는 생각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네트워크는 이런 데구나 라는 것을 그냥 맛보기로 그냥 본 거예요. 근데요. 보상 플랜을 N사를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막 성공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 N사에 대해서 막 아니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애터미 할 때도 입이 안 떨어지세요? 정말요? 안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잘 안 떨어지잖아요. 입이. 이게 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는 그것조차도 이게 안 돼. 예. 그래가 이거 왜 그러지? 이게 도대체 저도 나름요. 진짜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럴까? 근데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인 게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이걸 하는 이유가 시스템 소득을 위해서 하잖아요. 꾸준히 나오는 소득을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도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근데 이게 되려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이게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죠? 싸고 좋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필요가 딱 떨어지니까 여기 와서 구매하고 그냥 마트 가서 사는 게 오히려 손해인데? 이런 느낌까지 들어야 여기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물건이 엄청 좋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엄청 좋은 거는 엄청 비싸야. 비싸야 된다는 이게 딱 고정이 딱 되어가지고요. 이게 문제를 못 찾아낸 거예요. 계속 이게 문제를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났죠. 그 애터미를 만나서 여기 와서 이 강의 못하는 사람이 계속 여기서 내 기억났는데요.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막 이제 뒤에 뭔 말을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야, 강의 저렇게 못하도 여기는 되나? 나도 저분보다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분위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이제 그 본사의 세미나를 이제 들으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말 여기 오셔가지고 애터미를 굳이 딱 한다, 안 한다를 그냥 떠나서요, 그냥 한번 다 이렇게 둘러보세요. 전반적인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방향이고,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회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회사 창업자의 이념은 뭔지,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 회사 세미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가는지, 이거를요, 보려면요, 저기 세미나까지 가셔야 돼요.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느낌이요. 그냥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애터미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애터미 정말 되는 거예요. 하면서요. 이게 느낌이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퉁퉁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그 왜 나이트클럽 가면 빵빵 하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여기 와가지고요, 그냥 팍, 팍 찌르는 그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거기까지예요. 사람들 아시죠? 비전을 받고 이 회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요, 다시 돌아오면 쑥쑥 빠져. 맞죠? 쑥 빠져. 우리 집에까지 오면 그냥 한 반 정도는 빠졌어. 내일이면 이제 한 반에 반 더 빠져. 이제 쑥쑥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시작은요, 그냥 가볍게 시작이 된 거예요. 어머니 그냥 한 평생 식당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 집 중국에서 식당을 했었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머니 계속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좀 이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식당 일을 안 하시면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딸로서 보기에는 참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제 엄마도 다른 어머니처럼, 아니면 다른 여자분들처럼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우리 엄마는요, 식당 다니면서도요, 이쁘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화장 싹 해가지고 다니셨어요. 예. 피부 다 하얗잖아요, 우리 엄마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 엄마의 생각도 뭐냐면요, 아이고 내가 무슨 하면서요, 허리 좀 나으면 다시 식당 가서 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알바, 내가 뭐 저기 애터미만 계속 하면 이제 수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바라도 좀 뛰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엄마 그냥 해, 그냥 하세요.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하고 그냥 하기는 했는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시작은 했을까 해야 되잖아요. 하면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요? 지인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뭘 써요? 누굴 만나야 된다라는 명단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명단을 썼어요. 여러분들 명단 쓰셨어요? 지금 기존에 하시는 사업자분들? 네, 쓰셨죠? 몇 명 쓰셨어요? 몇 명? 150. 오! 150! 예, 네, 우린 5명 썼어요. 외삼촌, 뭐, 이모, 막 이런 분들 막 찾아갔거든요. 이렇게 딱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요. 이모의 눈빛은요, 결국은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냐 하면서 이런 눈빛이었고요. 외삼촌은 노가다 하시는 분이라 이게 묘기 반이에요. 아, 이런 뭐 하고 와서 이딴 거 한다고 그치냐 니가? 이런 거 팔러 다니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오히려 전에는 그냥 이게 될까 말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딱 자극을 받고 나니까 욕 나오잖아요. 성공해봐야 되겠다. 내가 오기가 진짜 생긴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조건 해내야 되겠다.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거절을요, 그냥 그때요 그런 일 없었으면 우리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기가 안 생겼으면 성공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작용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안 찾아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엄마의 그 동창이 우리 외숙모예요. 그 뭐라고 했던 그 삼촌의 와이프예요. 동창이잖아요. 동창이면 어때요? 주변에 다 얘기하는 거야. 예. 또 엄청 또 이게 엄청 세거든요. 엄마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야 정원이 다단계 한다 어쩐다 하니까 다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그냥 멸절했어. 그냥 명단을 그냥 예, 싸그리 그냥 예, 단기간 내 다 멸절시켰어요. 그 방법 뭐가 있어요? 예, 개척합시다. 개척합시다. 그리고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변희선 스폰서님하고 약속을 3개월 했어요. 3개월 하고 나갔어요. 더 웃긴 거. 아버지가 중국에 계시거든요. 왔다 갔다 했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제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야 이 머저리야 하면서 그랬대요. 다단계야 그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자기가 와서 들어봐. 자기가 와서 들어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하면 나 안 할게. 그래서 아버지가 슝 날라왔어요. 비행기 타고. 네, 이런 얘기 못 들으셨죠? 날라오셔가지고 또 같이 들으러 갔죠? 야, 우리 엄마 고수야. 초대 고수예요. 네. 가셔가지고 딱 듣더만 우리 아빠 더 팔랑기. 네. 그 저희 저기 다단계 입문시켜준 우리 아버지잖아요. 책 세 권으로. 네, 옛날에 가서 들어봤잖아요. 와서 더 팔.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 예, 우리 네 식구예요. 또 한 명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할게요. 세 명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제 온 집안 이제 셋이가 이제 세 명이서 하는데 아버지가 개척을 진짜 잘하세요.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개척은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칙이 뭐였냐면 이 상가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야,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막 이쪽 엄마, 이쪽 아버지 해가지고 쭉 이제 가는 거예요. 원칙은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기래요. 그 원칙을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들어가고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제 변희선 스폰서님하고 만나고 그런데 두 달을 했는데요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척이라는 것은요 정말 웬만해서는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개척은 언제 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오늘 스케줄 쫙 잡혔어요. 근데 펑크 났어. 그러면 펑크 났으니까 편하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실까? 아니면 개척을 할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 개척의 시간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요, 센 개척보다요, 센 개척?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네요. 센 개척보다 내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세탁소라든지, 뭐, 그 마트라든지, 그냥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개척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건 완전 센 개척이야. 예. 네. 진짜 여기 수원, 인계동, 저기 사장님 사시는데 어디죠? 메탄동. 메탄동 엄청 다녔고요. 수지 다 다녔고요. 분당 다녔고요. 분당은 조금 적게 다녔어요. 수지, 신갈, 분당, 광교 이런 쪽은 다 다녔어요. 다 쓸고 다녔어요. 네, 다 쓸고 다녔어요. 근데 효과 없어요. 두 달 동안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님 보고 아이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둡시다. 그리고 애터미도 하기 싫어요. 아 그런 말 안 나오겠어요. 두 달 동안 했는데. 네. 그래서 스폰서님이 3개월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달만 더 참아보자. 그래서 안 되면 그만두자. 야, 그게 왠지 뭔가 자 여기까지만 와. 그러면 뭔가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10며칠 지나니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역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계속 가고 하니까 거기 상대방 그쪽 상점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이 자주 오는 분이구나. 이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것에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신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 두 개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되고 약속한 듯이 여기서 사고 이제는 막 친해지니까요. 그냥 그 미용실에 가서 앉아 그냥 오는 사람한테 그 미용실 그냥 허락받은 것처럼 앉아가지고요. 오는 사람들 다 얘기하고 언니 얘기해. 저 언니 애터미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아예 거기 가서 눌러붙어가지고요.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뭐? 소비자. 전달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정말 그 상가에 다니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하는 일이 꼭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식사 딱 끝나고 나면요, 어머니 아버지 밥상 이제 밥상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여기 딱 앉아가지고요, 그 명함장을 보고 다 적기 시작해요. 네, 그게 뭐예요? 명단이에요. 네. 없잖아요. 명단이 없었으니까 이 명함장 가지고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명단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적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인상이 좋았다, 이 사람은 마음이 착해 보이더라, 이 사람은 재수없더라.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아 막 이러기도 하고 뭐 안 들리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막 스트레스도 좀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내려갔는데 그 중에 초대가 있었어요. 네, 어떤 상가에 가서 어떤 직원들하고나 뭐 이런 초대가 있어서 초대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정말 애터미는 정말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셔가지고 한 번 듣고 나니까 이분들이 와 애터미 진짜 괜찮다. 석세스까지 가. 갔어. 와 더 대박이다. 뚜껑 팍팍 열려요. 근데 이튿날 연락이 안 돼. 미스터리예요 진짜. 왜 그럴까요? 흥분한 거야. 집에 가서 다 얘기해.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은 안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거 또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죠. 대단계야. 다리 몽생이 그냥 다 분질러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못 나오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네,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2년 정도까지요. 세미나 가도요. 거의 없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그 세미나 장에 갔는데 내 파트너가 없는 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나 창피해요. 솔직히. 제일 창피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요. 음식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냥 앵겨가지고 다른 팀들하고 같이 먹고. 예. 다른 팀들도요. 싫어하지 않아요. 왜? 음식 싸우니까 안 싫어해요. 예.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냥 친분을 쌓아간 것 같아요. 근데 형제라인한테 저희들 도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같이 있는 우리 리더님들한테 도움 정말 많이 받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음식 싸가니까 우리 파트너들 초대가 돼서 오면요. 잘 대해줘요. 오, 이분들 사업 진짜 잘해요. 잘 할지 몰라는지 모르겠는데 잘해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참 많았거든요. 그렇게 1년 받는 게 사업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이 정도 했는데 사업자 한 명 안 나오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그러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제 이제 중국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중국의 파트너 사장님이 어제 아주 깊은 얘기를 하나 한 가지 했어요. 중국의 2020년도 7월 10일 날 오픈했어요. 중국이. 예. 중국 방금 오픈했을 때 자기가 그 위챗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진짜 자기만 올린대. 항상 그냥 뭐 제품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냥 올리면 대답도 없고 냉랭하고 그냥 그 카톡방이요. 그냥 아무런 소식도 반응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애터미 제품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까? 이거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020년 한 2년 3년 됐죠? 이제는 카톡방의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해요. 아주 또 뭐가 달라졌을까? 초반에 시작해서 그런 시기가 다 있어요. 애터미는요 정말 이 외롭고 어렵고 막 해도 무슨 성과가 안 나는 그 시기, 아까 말했던 그 7개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터미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2년 3년이 딱 되고 하니까 반응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그때까지요 애터미를 참고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다린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냥 뒤쪽으로 앉고요. 앉아서 2, 3년
그러면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 그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40살 와서 로얄 마스터가 된 거예요. 로얄 리더스 클럽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기다려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목표를 41에 임페리얼 간다는 목표로 뛰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뭔가 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초대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여기 시스템에 앉아 있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호랑이 그리려고 했는데 그나마 쥐라도 나오는 거예요. 예. 네. 네, 호랑이 그리려고 했는데 쥐가, 아, 고양이가 나온다, 이제. 뭔가 잘못, 이상한데? 그래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쥐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아, 뭐 잘못 기억했나봐. 네. 네. 제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네. 네. 알아들으셨죠? 예, 네, 그 느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첫 스타트로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예. 네, 서순례 안광호 본부장님 나오셨고, 그다음에 그분의 스폰서님이신, 예, 지금 총장 되신 누구세요? 박영찬 총장님이 나오시고, 박영찬 총장님은 또 A사의 본인의 스폰서님. 예. 또 이준석 총장님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했을까요? 정말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유능하시고 정말 이 전문가시잖아요. 예. 네, 이런 분들이 나오실 줄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분들이 나왔을 때요, 가장 많이 배웠던 부분은 뭔지 아세요? 애터미를 알아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애터미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막 프로모션 받아가면서 막 맞죠? 해모임 줍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두 개나 보고 한 2분짜리, 3분짜리 해가지고 올리고, 맞죠? 그렇게 알아보잖아요. 저분들은요, 프로모션 하나도 안 드렸어요. 예, 프로모션 하나도 안 드렸는데 3일 안에 애터미 동영상 다 보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애터미의 박한규 회장님의,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 아, 이 회사가 정말 목적을 제대로 가지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여기서는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분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시니까 이분들은 성공의 8단계에 보면요, 꿈과 목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결의 결단은요, 사업자 기질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사업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오중반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요, 명단 작성은요, 그냥 수시로 하는 거세요. 명단 작성을 항상 업그레이드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고, 노트는 항상 갖고 다니시고요, 명단을 항상 가지고 얘기를 나누세요. 초대는요, 수시로 하세요. 속도가요, 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배웠어요. 네,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초대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 애터미에 그냥 여기 우리 센터에 설명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요, 부업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특히 박영찬 총장님, 제가 기억이 참 많이 나는 게, 이제 퇴근 끝나시고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피곤하시잖아요. 솔직히 하루 종일 그 본업하고 계시다가 이제 여기 오시면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주무세요. 꺼벅꺼벅 조시거든요. 그런데도 오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좀 늦더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플러그인 됐나. 그래, 아, 자세는 정말 다르다. 이분들은 정말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애터미 성공 못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박인찬 총장님도요, 3년, 저보다 훨씬 빠르죠? 3년에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셨어요. 지금 총장 되셨잖아요. 박인찬 총장님 뒤에 계시거든요, 지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그리고 이준석 총장님, 여러분들 아직 많이 못 보실까요? 왜냐하면 서초탑에 계시거든요. 아, 우리, 예, 최영임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그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요. 좋은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한쪽이다, 두쪽이다? 한쪽이에요. 한쪽이에요. 우측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제 좌측. 네,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는 소실적 기준으로 수입 받는 거 맞죠? 네. 이쪽은 30, 이쪽은 막 240 막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쪽 좌측에는 저 멀리, 예,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의 고종 사촌, 네, 장선옥 본부장님이 울진에서, 예, 다른 사람한테 시큰 듣고 물건도 같이 팔아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입을 못 시켰어. 근데 우리 변인성 스폰서님이 나타났어. 그걸 가가지고 하시던 얘기가, 너 이거 하냐? 변인성 스폰서님 말투 아시죠? 너 이거 하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누가 뭐 팔아달라 해가지고 팔아주고 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나 뭐한지 아냐? 하는데 그래서 애터미에 저희한테로 이제 회원 가입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그분이 거기서 시작하셔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석세스 세미나 끝나고요. 경주에서 끝나고 그분의 집에 그분이 뭐 그 뜨개방을 했었거든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문 앞에요. 문 앞에. 이 집에 출입문 안에, 그러니까 그 가게잖아요. 출입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티슈가 이따만큼 쌓이고 있잖아요. 그 화장지가 이따만큼 쌓이고요. 간장, 이거 다 특징이 뭐다? PB가 났다. 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요. 판매사까지 가신 분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터미의 화장품하고 해모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그냥 이 물티슈 이런 거는 다 사잖아요. 잘 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만 다 완전 깔렸어요. 거기. 진짜. 거기는 거의 우리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네. 그렇게 돼. 그렇게 해서도 판매사를 가고요. 팀장을 갔고요. 국장을 갔고요. 본부장도 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월천댁이 딱 된 다음에 월천댁이 딱 된 다음에 저희 월천댁 조금 되기 전에 이제 저희 동생이 일본에서 날라왔어요. 네. 그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네. 날라와서 천만 원 소득이라는 것을 보고요. 원래는 어떤 삶이냐면 중간중간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일을 하면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딱 보면요. 엄마하고 언니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요. 딱하기도 하대요. 그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나를 그렇게 볼 줄. 한심하다. 아이고. 네, 근데 자존심 상할까 봐 뭐 얘기는 못 했겠죠?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말 안 한 거지. 그 몇 년 동안 집에 오면요. 집은 지하방이잖아요. 네, 냄새 펄펄 나잖아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엄마하고 이제 항상 돈을 막 아껴 쓰고 막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딱 보면 돈 없는 사람 티가 나잖아요. 아 사장님 아니시고요. 어디로 가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짠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요 일본에서 한번 오면요 돈을 주고 가요. 일본 돈 그때 많이 바꿨어요. 만 엔이면요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그거를 귀하게 쓰는 거. 이거 갖다가 수도세 내야 되겠다.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동생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네,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못 느꼈어요. 그때는 진짜 뭐 애터미 하면서 전업했는데 수입 안 들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죠.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정말 기억 안 나요. 애터미에 미쳐 있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더우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동생이 왔어. 근데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일본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천만 원을 번다고 하니까 뭐? 천만 원? 뭔 소리야? 그때 그랬잖아. 근데 천만 원 번다고? 그래서 엄마가 야, 니도 와서 들어봐. 그래서 양재덕회의 그 세미나에 처음 들으러 간 거예요. 예. 근데 뭐 한 세미나를 한 몇 번 들었는지 예.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언니 나 그만둔다 그래. 알아서 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만뒀어요. 근데 결단이란 걸 배워서 그런지 11월 30일까지 자기 그 일 딱 하고
12월 1일부터 애터미에 딱 전업해서 여기 딱 출근을 하더라고요. 딱 출근했어요. 솔직히요. 무슨 돈? 그거 뭐죠? 실업급여 안 받았어요. 실업급여도 안 받았어요. 우리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리더, 그러니까 리더의 또 친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생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딱 하고 딱 애터미로 전업해서 애터미 모드로 딱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동생이 사업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아, 이거는 정말 신뢰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신뢰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사업 방법을 항상 이렇게 스폰서님 말씀대로 하면, 스폰서님이 얘기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신뢰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맘대로 행동을 하고 내 맘대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애터미예요. 스폰서님은 사실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나보다 조금 빨리 한 스폰서는요, 나보다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빨리 해서 빨리 겪은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동생이 들어와서 동생하고의 신뢰관계는 쌓여있죠. 야, 15일 이후에 판매사 도전, 판매사 도전했어요. 네, 판매사 도전하면서 소비자 구축하는 거야. 네가 포인트를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네가 얼마나 움직이게 돼. 네가 포인트 목표가 없고 판매사 도전이라는 목표가 없으면 너는 또 그만큼 안 움직이게 돼. 급한 게 없거든. 애터미 유지비도 없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 편하게 하면 편하게 시간이 지나가고 편하게 실패해. 그만두게 돼. 포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서 진행해온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성과가 빨리 나게 되는 거죠. 사실 애터미라는 사업은요, 정말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요, 제품 애용은 100% 하셔야 돼요. 아까 입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입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대부분이 그래요. 네, 제품에 대한 나의 효과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기 안 하려고 해도요, 이게 입이 간지러워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우리 아이가 사마귀가 떨어져서 없어졌는데 아토피가 다 나왔는데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주변에 아토피 있는 사람 보면 아,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똑바로 잘 먹어라 막 이러면서 그냥 먹어 뭐 할 수 있어 뭐 막 나을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감동을 전해야 돼요. 그 감동을 전하는 것이 마치 예전에 네트워크 얘기를 하자면 막 그 공부 엄청 해가지고 막 성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들어가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싼지까지를 설명해야 돼. 번거롭게. 그렇죠? 그게 입대는 방식이에요. 그게 입에요. 처음에 뗄 때는 좀 그렇지만 떼고 나면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아무나 보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난다면요, 이 소비자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우리가 소비자를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와, 다 아시네요. 사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그냥 단순 소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분하고 끈끈한 신뢰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사업을 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고 그분도 성장을 시키면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이잖아요. 그거 원리 이해하시면 돼요. 무조건 초대하라. 무조건 제품 전달하라. 그리고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막 어렵게요. 이걸 막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얘기하시고요. 그냥 가서 만나서요. 그냥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자리에 그냥 앉으면요. 누가 얘기해줘요? 마이크 잡는 사람이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 파트너 아니신 분들, 손은 들어봐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스폰서님들 제가 얘기하니까 혼났죠. 그런 느낌이라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해요. 내가 100번 얘기해봤자요, 그분요 귀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고 더 큰 무대에 가서 석세 세미나 보여주시고 원데이 세미나 보여주시고 더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분은 자기 스스로, 우리 애터미 사업이요, 누가 끌고 와서 억지로 하라 해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이 열려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런 사람들은 와서 성공도 못합니다. 억지로 끌고 와서 자기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저는 애터미 사업을 2013년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요. 제가 애터미를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참고 기다리세요. 잠깐만 참아주세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 단계 왔습니다. 네. 네. 제가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품이 한 40매까지 50매까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외쳤던 게 뭐냐면 애터미는 향후 5만 가지 정말 제품을 판매를 할 것이다. 모든 유통이 애터미를 타고 갈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전 주려고 하는 거겠지. 뭘 그렇게 애터미가 그 정도 수준 될까? 네. 그런 생각은 했어요, 솔직히. 근데요, 회장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실현되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고요. 믿을만하다. 이 회사는 믿을만하다. 이 회사는 그냥 말하면 말한 대로 하구나. 목적을 잃지 않았구나. 예, 제가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정말 목적을 잃은 회사를 여러분들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보상 플랜 계속 변해요. 뭔가 계속 변동이 있어요. 목적을 잃은 회사를요 찾아가지 마세요. 애터미는 그동안 목적을 잃지 않았고요. 애터미의 최종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고객의 성공이에요.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왜? 회사가 왜? 네. 세상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초뷰카 시대라는 책에 보시면요. 거기에서 저는 딱 느껴진 게 뭐냐면 고객의 성공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공의 민주화. 앞에만 기억한다니까. 딱 기억했는데 또 까먹어. 네. 괜찮아요. 여기 올라와서 말 못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돼요. 네. 성공의 민주화예요. 애터미가 이룬 것이 성공의 민주화와 유통의 민주화예요.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애터미는 계속 방향을 잡으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대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정말 유명한 대기업에 성공한 소위 임원들 몇 명 되시고 애터미라는 이 이주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성공자를 만들어낸다? 기적이에요. 회사의 회장이요.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회사를 오늘 아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꾸준히 이번 주 뭐죠? 석세 세미나 있죠? 꼭 가세요. 오늘 여기 석세 세미나 다 가실 거라고 약속합시다. 오케이. 약속. 네. 박수 치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마지막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제가 아까 막 그 연락이 얘기했을 때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기 그 지하방이에요. 네, 그때 제가 찾았던, 제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지하방이 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첫 집이에요. 뭐 창문이 여기 있어. 요 집. 예, 네, 요 집 찾으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아, 완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 뒤로, 예, 네, 넘겨주세요. 네. 아. 이때 더 이쁘죠? 네. 풋풋한, 네. 장애란의 모습. 예. 아들이 그때 한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애터미 했을 때 아가씨였어요. 애터미 하고 나서 결혼했고, 애터미 와서 애기 낳고 딱 7개월 되는 날에 100% 전업했어요. 100%. 어머니, 아버님 한국으로 오시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중국 오픈하고 저 혼자 셀카 찍은 거예요. 근데 요즘 뽀샵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모습을 이제 변했습니다. 네. 네, 뒤로요. 네. 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았죠? 이 방이에요. 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고 싶냐면, 막 세미나도 막 사람 많이 오고 막 수천 명이 오고 막 여기도 막 많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이거 잘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그 중에서 포기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탁 많이 해요.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앉았던 사람이 다 여기 올라와요. 나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터미는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애터미는 정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호랑이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요, 저처럼 10년 후에 아무리 못해도 고양이가 된다는 거예요. 쥐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얘기. 자,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얼굴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분은요, 우리 안광호 소수림 본부장님 따님하고 사위예요. 그리고 이분은 김현정 저희 파트너 본부장님이세요. 이분들 성공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성공해요. 다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다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 걸려 계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맨 처음에 노중국 윤현주 본부장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변인성 스폰서님 만났을 때 판매사였어요. 한 달에 수입 7만 원. 지금 어떻게 돼요? 3-4천만 원 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내 스폰서를 밀어 올리자. 그럼 나도 올라간다. 내 스폰서 밀어 올리면 나도 한 단계 올라간다. 간단하죠? 밀어 올리면 돼요. 뭐 어떻게 올리든지 간에 올려버려요. 자, 뒤로요. 네. 자, 여기가 제가 저 강의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몸매. 애기 놓고, 아, 임신이 아니요. 애기 낳았어. 낳았는데 붓기 안 내려서 그래. 예. 네, 예. 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외모가 사실 안 되면 자신감이 없거든요. 예. 네. 막 부어있고 막 그러면. 그런데요. 정말 용기를 내서 여기 올라와서 제가 그때 엄청 떨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엄청 떨었을 거예요. 애기 놓고 7개월 안 됐을 때, 7개월부터는 완벽하게 나왔고, 이때는 여기에 영리더 저 세미나 있다 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 시간을 꼭꼭 지켜서 나와가지고 스피치 누가 할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거예요. 제 이름을 알리세요. 네, 장인아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스피치를 했을 때고요. 여기는 여기 동글배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저예요. 여기 아시죠? 여기 누군지? 스타 김형준 스타님. 같이 우리 항공관에서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열광하고 있잖아요. 막. 네.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뒤로. 네. 여기, 아, 이런 사람이 로얄 됐다고요. 5천만 원 가졌다고요. 이거 자랑하려고. 네. 박수 안 치세요. 네. 뒤로 마지막 장이요. 빨리 끝내야 돼서. 네. 자랑스럽게 우리, 예, 박한길 회장님하고 우리 가족, 예,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예. 저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두 딸을 다단계 판으로 인도해 줘가지고 지금은 정말 시스템 소득으로 꾸준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요. 저는 사실 목표가 너무 좋은 차, 집, 이런 목표가 좀 그런 게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마음. 그러니까 편한 마음. 그러니까 돈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런 그냥 편한 거. 엄청 많은 것보다 편한, 일단 그걸 찾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는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돼서. 네. 우리 아들들, 네. 여기 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아들들이라는데, 저희 동생도 아들 낳고 저도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돈의 엄마 나 돈 벌어야 돼, 뭘 해야 돼, 이제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뤘다는 게 저는요, 제 이 한평생에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가는 것은요, 다른 당상이에요. 무조건 가요. 근데 꿈도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저는 할 일이 참 많아요. 임페리얼 간다면도요, 할 일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애터미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내 가족들이 같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